엉덩이 위까지 떴어. 어? 알았어. 그럼 해가 배 바로 위까지 떴으니 일어나. 어제는 잘 잤어? 다들 너랑 비슷한 것 같아. 오늘 내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아침으로 먹을 과일을 좀 따왔어. 네가 일어나면 같이 먹으려고 지금까지 참고 있었다고. 응? 피슬이 아침 일찍 떠났다고? 응. 우리랑 같이 움직이기 싫어졌나 봐. 다른 모험가 일이 들어왔다고 했어. 거짓말! 유야정토를 되찾기 위해 온 거면서 갑자기 모험가 길드에 일을 하러 갔다고? 무슨 걱정거리가 생긴 것 같아. 우리는 계획대로 모나를 보내서 위로해주려고 했는데 피슬이 모나가 모험가 일은 잘 모른다면서 같이 갈 수 없대. 유야정토 핑계도 대지 않고 혼자 있으려고 하다니. 피슬에게 엄청난 문제가 생긴 모양이네. 친구로서 정말 도와주고 싶어. 근데 오늘 우리가 다른 섬을 조사하러 갈 거라는 피슬의 말이 맞았어. 만장일치로 통과된 거야. 아, 페이몬이 대신 투표했거든. 너랑 페이몬은 한몸 같은 존재라서 어딜 가든 함께 할 거라고 하던데? 넌 모험가니까 무조건 갈 줄 알았지. 피슬이,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게 좋겠대. 자기는 따로 조사할 게 있으니 일 끝나는 대로 합류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. 평소에는 그렇게 안 보여도 피슬은 경험이 풍부한 모험가잖아. 그러니 피슬을 믿어주자. 피슬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고 이건 그냥 추측에 불과하지만 피슬의 갈등 원인은 자신에게 있는 듯해. 응, 정확한 것 같아.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으면 해결하거나 포기하면 되지만 자신과의 갈등은 쉽게 내려놓을 수 없지. 나도 한때 그런 적이 있어서 이해해. 무슨 고민인지는 모르겠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거야. 동감이야. 그래도 오늘의 모험 여정은 조금 아쉬워. 함께해야 재밌는데. 으이, 신념은 너무 적극적이야. 어, 맞다. 아직 말 안 한 게 있어. 오늘 아침 북쪽 섬에 환상이 나타났어. 여행자가 아침을 다 먹으면 같이 가서 조사해보자. 그냥 평범한 섬 같은데? 공기에서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. 수전반이 밝아졌지만 그래도 알아보기 힘들어. 내가 뭘 발견했는지 좀 봐. 이건 북이라고 해야 할까? 식물이라고 해야 할까? 식물로 만든 악기잖아. 그럼 신념, 설마 이번 섬이 너랑 관련 있는 건 아니겠지? 어? 설마 이 악기들은 다 날 위해 준비된 건가? 그럼 어디 한번? 잠시만, 어제 분재의 가산을 만지니까 공간이 바뀌었잖아. 혹시 모르니 준비를 좀 하는 게 어떨까? 일리 있는 말이긴 한데 난 걱정 없어. 음악에 관한 건 항상 준비되어 있거든. 먼지를 잔뜩 먹었어. 괜찮아, 페이몬? 역시 장소가 바뀌었어. 왜 이렇게 삭막한 느낌이 들지? 신념, 이거 네 환각 비경인 거 틀림없지? 맞는 것 같은데. 이상하다. 왜 이렇게 황량하지?
아, 저기 봐. 저기만 밝게 빛나고 있어. 우리 초대하는 것 같아. 그러게. 가서 확인해보자. 아니야, 아니야. 저렇게 뻔한 건 함정인 게 분명해. 그렇긴 한데 달리 갈 수 있는 곳도 없잖아. 만약 이게 신염의 환각 비경이라면 함정 같은 건 없을 거야. 지당한 말씀. 여기서 바로 내 인품이 증명되겠지. 일리 있는 말이네. 그럼 가서 확인해보자. 그래도 다들 조심하자고.